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제도 개선,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 결의문. 윤석열 정권은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윤석열 집권 이후 인생은 파탄났고 민주주의는 파괴되었으며 한반도의 평화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 고통에 노동자와 서민들이 시달려도 인생을 외면하고 정치 공세에 운운하며 국민을 향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 우리는 수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실질 임금 인상과 차별을 철폐하고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며 희생만을 강요해왔다. 공공부문의 공무직들은 매년 1-2%대 인상률을 강요받으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로 실질임금은 최저임금 미만이 된다. 지자체에 대한 페널티 제도 보완로 임금 인상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고작 식대비 4만 원 인상을 위해 170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에게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자화자찬하는 정부를 자회사 노동자들은 강력히 규탄한다. 돌봄 노동자는 어떤가? 저 출생 고령화 시대 돌봄의 안정화가 곧 대책이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에 아무런 수당 없는 임금 체계를 수십 년 동안 지속하고 있다. 양적 확대만 추구하고 민영화를 추구하는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반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 출생 고령화 문제가 해결된단 말인가? 제도도 부실하고 차별도 여전하다. 가장 안전사고가 많은 생활 폐기물 수집 분반 노동자는 여전히 야간 근무를 하고 3일 1조는 지켜지지 않는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사용자가 같음에도 행정 직원들과 임금 체계에서 차별받고 있다. 25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있다. 차등 적용을 얘기하고 1만 원 시대에 대한 우려를 보수 언론이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에 민주일반연맹은 정부의 단호히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자 한다. 마지막 듣고 세 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직의 임금 인상률을 8% 이상으로 책정하라. 그리고 지자체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기준임금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라. 20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부대 의견을 준수하라. 공무직 법제화를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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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자회사 평가 점수를 대폭 상향하라. 자회사 노동자에게 복지 3종 세트 예산을 편성하고 노조법 2조를 개정하여 원청 사용자성을 보장하라. 셋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최저임금 3법 폐지하라. 차등 적용 시도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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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째, 차별을 해결하라. 생활체육지도자와 같이 사용자와 같으면서 임금체계에서 차별받는 일은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적극 나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제도를 개선하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노동자의 야간 근무를 폐지하고 3인 1조를 준수하라. 그리고 돌봄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무상 돌봄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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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민주일반연맹은 오늘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현장 교섭투쟁을 강화할 것이며 다가오는 22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총 집결하여 최저임금과 실질임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6월 12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결의대회 참가자 1동.